자, 우리 이어플로우 주주님들, 오늘 주가가 살짝 빠지고 있어서 불안하신 우리 주주님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절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다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집중해서 들으시길 바래요. 오늘 제가 무조건 수익 볼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우리 이어플로우 주주님들과 이렇게 새벽부터, 오늘 새벽부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새벽부터 열심히 힘내고 있는 차석필 힘내라고 화이팅이라고 응원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댓글들이 저랑 그리고 이어플로우 주주님들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됩니다. 항상 너무나 감사드려요. 자, 오늘도 바로 빠르게 시작을 조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공유를 해드리는 이어플로우 대응 전략집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일단 전체적인 상황을 조금 설명해 드릴 텐데,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엄청난 호재가 있었죠. 이어플로우 자체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큰 상승을 한번 보여줬었는데, 자, 이렇게 큰 상승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바로 여러분들 인슐린 펌프였습니다. 웨어러블 인슐린 펌프. 이 여러분들 이오패치라는 웨어러블 기기로 일상생활에서도 약물의 주입을 매우 편하게 할 수 있었죠. 특히나 여러분들 이 스마트폰 시장을 저격을 하면서 앱을,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약물의 투여량도 조절을 하고요. 관리도 매우 수월하게 편리하게 어르신들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정말 신세계였죠. 수요량이 정말 어마무시했고 이제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들이 쓸 수 있다라는 전망까지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세계적인 시장도 우리 이오패치를 찾아줬었죠. 국내 시장에서도 이미 성공을 거뒀고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공략이 또 눈앞에 있었죠. 그렇게 해서 뭐 FDA 승인 절차도 순조롭게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아낌없이 투자를 또 강행을 하고 있었는데, 자, 여기서 여러분들 청천멸력 같은 소식이 떨어지죠. 이오플로우의 이오패치 같은 제품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개발이 됐는데요. 첫 번째로 개발을 했던 이 미국의 회사가 이오플로우한테 소송을 건 거죠. 자, 지식재산권 침해다, 너네 우리 거 뺏겼잖아, 부정경쟁이다 하면서 소송을 걸어서 이 소송이 끝날 때까지 이오패치를 판매와 제조를 못하게 막아버렸어요, 미국 법원에서. 그래서 하한가를 가고 엄청난 급락이 이 구간에서 나왔던 겁니다. 자, 근데 이번에 또 엄청난 호재가 연이어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연방법원에서 1심 여러분들 파기한다, 이거 베낀 거 아니고 이오플로우 거 맞다, 증거 없다, 너네 제품 다시 만들고 사업해도 돼 라고 나온 거예요. 이제 다시 금지가 됐던 해외 판매도 재개가 될 것이고요. 청신호가 제대로 켜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오패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고 세계에서 경쟁력이 굉장히 충분하기 때문에 주가의 급등이 최근에도 나와주고 있죠. 연일 계속해서 외국인과 기관에서도 강력하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 차트를 보시면 대부분 눈치를 채셨겠지만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과 차트 보여주면서, 거래량 보여주면서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매집을 해주는 세력들의 증거가 관찰이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주님들 악재가 해소가 됐고 수급을 정말로 잘 받는 이런 타이밍에 거래를 하셔서 무조건 수익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번 상승 타이밍에는 정말로 큰 상승이 한번 나와줄 거예요. 무조건적인 수익을 보셔야 되는 아쉬운 타이밍이라고 볼 수 있고, 전망 자세가 너무나 좋은 주식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번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된다고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언제 사고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의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분명 이어플로우 주주님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오늘 장 초반에는 하락이, 급락이 나와줄 것이다. 빠르게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하자마자 매도하시고 단기적으로는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아침에 라이브 방송하면서 말씀드렸던 영상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어플로우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현재 시간 8시 2분 지났어요. 자, 오늘 이어플로우 가격 자체는 하락을 보여주겠죠. 이 구간 깨지면서 하락이 나올 텐데, 우리 주주님들 장 시작부터 단기적인 거래하시는 분들은 장 시작부터 빠르게 매도를 해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주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제 장 초중, 자, 제가 분명 우리 주주님들에게 장 시작 전에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어플로우 장 초반에 하락 보여줄 것이다. 단기적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오늘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매도를 해주셔야 된다, 바로 탈출하셔야 된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주가 장 초반에 하락할 거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렇게 장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장 중에도 지금처럼 실시간으로 여러분들하고 소통하면서 꾸준히 언제 사서 언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꾸준히 우리 주주님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드렸고요. 제가 꾸준히 다양한 정보들과 이어플로우에 관한 진짜 전망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정보들 많이 받아보시고, 타점도 나는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진짜 하나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제가 그냥 우리 주주님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를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주세요. 그냥 어디 노트 같은 데 써주시길 바랍니다. 자, 010-4094
8호, 7호로 우리 주주님들 2호 플로우니까 그냥 편하게 2호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어떠한 문자 보내드릴 거냐, 어느 시점에서 사서 어느 시점에서 팔아서 수익을 봐야 될지 이 가격 구간 정확히 알려드릴 거고요.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아니면 하락할지 미리 말씀을 드릴 거고, 다양한 정보 그리고 2호 플로우의 진짜 전망은 어떠한지 이렇게 요약을 해서 3가지 제가 문자 3통 아침에 보내드릴 겁니다. 보통 8시에서 9시 사이에 많이 보내 드리고 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우리 주주님들에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에는 꼭 우리 주주님들 받아가서 수익을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2호플로의 변동성 자체가 굉장히 심해질 것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는 거니까 이번엔 꼭 수익 많이 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제 구독자님들 그리고 제 방송 보면서 문자 받아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합치면 1000분이 넘어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알려드리면서 저도 똑같이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시점에서 매수 매도하면서 수익 쌓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사용하는 키움증권에서 꾸준히 상위 1% 안쪽으로 달성을 하고 있고요. 저번 4월달에 이어서 5월달을 달성을 했는데, 자 우리 주주님들 이 순위 때문에 사실 높다고는 생각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맞아요. 저도 높다고는 생각을 안 해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꾸준히 상위 1% 달성을 하고 있으니까 나는 진짜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모르겠다. 다양한 정보와 전망이 너무나 궁금하고 오늘 주가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전혀 모르겠다 하시는 우리 주주님들 제가 그냥 무료로 공짜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2호 플로우니까 그냥 편하게 2호라고 써서 저에게 문자 남기시면 제가 문자 3통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좋은 수익 꼭 보였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제가 우리 주주님들의 걱정이 진짜 너무나 많으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2호 플로우 대응 전략 자료집 여러분들 에게도 보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2호 패치 바이오 관련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수혜주 매집 주식도 하나 알아와서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차트 설명 바로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 차트는 세종메디칼이라는 주식의 과거 차트였습니다. 자 차트 설명 조금 해드리자면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나오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나타내주면서 거래량 폭발시키는 2차 하락형 매집까지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는 주식이기 때문에 향후에 굉장히 큰 주가 상승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역시나 여러분들 4배가 넘는 큰 상승이 향후에 나왔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죠.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설명을 드리려는 이 매집주가 너무나 똑같은 움직임을 현재 보여주고 있다. 상승 구간에서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1차 공격형 매집 보여줬고요. 하락 구간에서도 꾸준히 다양한 매집봉 이렇게 보여주면서 거래량 터트려주는 2차 하락형 매집을 보여줬습니다. 너무나 대놓고 매집을 해주는 주식이 때문에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최근 들어서 우리 2호 플로우 소송에서 이기고 좋은 소식들 호재가 나오니까 바로 거래량 터트려주면서 상승을 이미 시작한 모습입니다. 상승을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우리 주주님들이 받아가서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도 종목명 바로 공유해드릴 겁니다. 제가 이제 개인 전화번호 알려드렸죠. 이 전화번호로 매집 주니까 그냥 편하게 매집 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주주님들에게 종목명 바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웬만하면 저도 그냥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그래도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린 종목이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긴 조금 그래서 현재는 문자로만 보내드리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대응 전략 PPT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들이 사실 분명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매수 매도 시점 잘 알려드리고 다양한 정보 드려도 사실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이라도 불안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 위해서 대응 전략 마련했습니다. 대응 전략 같은 경우 오늘 여러분들 40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래서 정말로 나는 끝까지 다 볼 수 있다 하시는 분들만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대응이라고 써서 문자 남기시면 제가 보내드릴 거고요. 매집주도 두 개를 더 추천을 드리고 있죠. 하나는 HLB 같은 임상 관련 바이오 주식이고요. 다른 하나는 AI 관련 반도체 주식입니다. 둘 다 현재 시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종목들이죠.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매집주는 바로 바이오 임상 관련 매집주입니다. 현재 사실 제가 제일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요즘 HLB 덕분에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또 핫한 상태죠. 이 종목도 현재 임상 3상 결과를 앞두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까지 계속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그리고 200일선에서 저항을 맞고 돌파를 하지 못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해서 결국 돌파에 성공을 하고 엄청난
지지 구간을 현재 완성을 한 모습입니다. 이미 상승 파동까지 완성이 됐고요. 추세까지 상승 전환에 성공을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거래량이 터진 이 구간들이 사실 세력들의 공격현 매집 구간이라고 볼 수 있고 하락할 때도 꾸준히 거래량이 어느 정도 나와주면서 매집의 흔적을 꾸준히 보여주고 있죠. 현재 가격은 최소 세력들의 평단가 아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장 오늘부터 좀 빠르게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하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차트상으로도 다음 저항 구간까지는 아직도 30%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좀 해주신다면 임상 관련 호재가 없어도 30% 정도의 수익률을 볼 수 있을 확률이 좀 굉장히 높고요. 임상 3상에 대해서 호재가 나온다면 어떻게 된다? 이번 HLB도 좀 똑같았죠. 임상 관련 호재, 특히나 3상은 주가에 어마무시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미 시장에서는 유명합니다. 현재 HLB 주가를 좀 보시면 작년 12월부터 임상 3상 관련 호재가 터지고 3달 만에 주가가 거의 4배 가깝게 상승을 보여줬죠. 이 매집주도 현재 똑같은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못해도 30% 임상 관련 호재가 터진다면 전고점을 좀 깨주면서 3배 이상은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저점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빠르게 받아가서 수익 내보시길 바래요.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매집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빠르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추천드린 매집주 엑셀로 하나하나 다 정리를 좀 해두고 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100% 확률로 전부 다 상승하는 건 아니더라도 손실은 적게 수익은 최대한 크게 만들어가면서 수익금을 쌓아가는 구조니까 이번에 수익 빠르게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AI 관련 매집주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반도체 주식이 몇 달 사이에 10배가 넘는 상승을 보여줬죠. 이것도 AI 관련주인데 이번에 제가 알려드릴 종목도 바로 AI 관련해서 굉장히 강하게 흐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준비해온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AI 관련주이고 저전력 반도체 관련주인데 최근에 어버브 반도체랑 제주 반도체가 굉장히 강한 상승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도 저점 대비 2배밖에 상승하지 않은 소외주입니다. 제주반도체에 비해서 같은 재료인데 아직도 상승을 조금밖에 안 했고 매집의 흔적까지 이렇게 대놓고 보여주고 있는 주식이라서 강하게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앞에 보시면 장대 양봉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면서 상승을 보여줬었는데요. 후에 윗꼬리가 생기면서 매물이 이 구간에 정말 많이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상승에서 거래량이 전 구간에 비해서 굉장히 또 적게 나타났기 때문에 현재 세력들이 14,000원 부근까지 물량을 장악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7,000원에서 14,000원 구간들을 세력들의 매집 구간이라고 봤을 때 세력들이 아직 물량을 매집 중이나 가격을 상승시키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 이미 물량 자각이 다 끝난 걸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박스권 돌파만 해준다면 대부분의 매집주가 최소 2에서 3배 정도 큰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 종목도 100에서 150% 이상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역시나 제가 공유드린 종목들은 전부 제가 다 직접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매일 상황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이미 물량 장악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다음 주부터 크게 상승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반드시 이 종목 빨리 받아가셔서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094-8575로 문자 매집이라고 써서 보내주세요. 보내주시면 제가 종목명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